국내 천만 명가량이 앓고 있다. 국내 천만 명가량이 앓고 있다라고 알려진 질환이에요. 천만 명 질환. 바로 탈모입니다. 탈모입니다. 어떻게 왔어요? 리액션. 와, 이거 다들 피해가 왜 사망보다 더 무서워하시는 거예요? 사람이 당뇨인 줄 알았는데. 야. 자, 본인 머리카락을요. 한 10가닥 정도 이렇게 잡아보세요. 아요? 그다음에 쉽지가 않은데. 뽑으면 안 돼요. 10가닥도 아까워요. 이거 한올 한올 소중한 이거 저거 손오공이 하는 거잖아, 이렇게. 잡아당기셔야 돼요. 이거를요? 어? 쭉 잡아당겨. 쭉 뽑아서 뽑히는 게 있고 아, 있네요. 나 있어. 두 개 뽑혔어. 어? 하나에 있으시네. 일반적으로 세 개 이상이면 탈모를 이제 탈모가 좀 시작된 게 아닐까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. 아니, 탈모인 사람한테 뽑으라고 하면 어떻게 다시 붙여. 나 없는 정수리 쪽 했단 말이에요. 먼저 나온다. 다시 어디 먼저나. 다시 어디. 아까워 그거. 아이고. 이거 아깝다, 한 날도. 네. 아, 하나도 아까워하시잖아요. 네. 이 3단 노화 절벽을 브레이크 없이 그냥 방치한다면 이렇게 아까운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고 머리숱이 듬성듬성해지는 탈모에도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세상에. 우리가 이 노화 절벽을 심하게 겪으면 겪을수록 마치 피부 탄력이 떨어지듯이 두피 역시도 탄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. 이게 두피의 염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.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근 손상이 함께 와서 모발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네.